네, 매직하우 마술사입니다. 젓가락 마술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준비물은 젓가락, 나무젓가락 두 개가 필요합니다. 똑같은 크기 젓가락 두 개가 필요합니다. 네, 제가 여기 바퀴벌레를 그려왔습니다. 앞에는 두 마리, 뒤에는 다섯 마리.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. 자, 바퀴벌레를 어떻게 그리냐면요. 뭐 여러분들은 하트를 그리셔도 되고요. 뭐 다이아몬드, 세모, 뭐 아무거나 그리시면 됩니다. 그림 잘 그리신 분은 개미를 그리셔도 되고요. 뭐 거미를 그리셔도 되고요. 네,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바퀴벌레처럼 그렸습니다. 뭐 어떻게 그리냐면 방법은 일단 유성 사인펜을 추천드립니다. 유성 사인펜이 이쪽 홈 안쪽 있지 않습니까? 이 홈이 잘 안, 색칠이 잘 안 되니까 요걸로 잘 하면 이게 스며드니까요. 이렇게. 그래서 유성 사인펜. 수성은 또 이렇게 번집니다. 물을 묻으면 땀이나 이런 거 묻으면 번지기 때문에 유성 사인펜을 추천드립니다. 유성 사인펜이죠. 유성. 그래서, 요렇게 더듬이를 그리고 몸체를 새까맣게 칠하고 다리를, 다리가 여섯 개가 아닐 텐데, 그냥 여섯 개. 너무 또 많이 그릴 수 없어서 여섯 개만 이렇게 그렸습니다. 젓가락에다가 네, 그리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앞면에는 두 마리, 뒷면에는 뭐 좀 많이 나와야 되니까 뭐 다섯 마리, 여섯 마리, 일곱 마리 그려도 돼요. 근데 일곱 마리 그리면 이게 너무 밑으로 가면 점점 작아져요. 이게 뭐지, 폭이 젓가락이 작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다섯 마리가 적당한 것 같아요. 다섯 마리. 다섯 마리. 쭉 더 그리셔도 돼요. 더 많이 그려서 더 신기하긴 신기한데, 다섯 마리면 충분해요. 네, 그래서 앞에 두 마리, 뒤에 다섯 마리. 저는 이렇게 해서 마술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먼저 초안을 잡고, 여기 색칠을 하면 되겠죠. 동그라미에. 볼펜으로 하셔도 되는데요. 볼펜으로 해도 되는데, 볼펜은, 볼펜보다 사인펜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요 홈 사이 있죠. 젓가락과 젓가락 사이. 여기가 잘 안 되니까, 여기 또 좀 깔끔하게 또 해주시면 좋겠죠. 사인펜으로 사놓으면 다 색칠이 다 돼요. 이렇게 두 마리를 그렸습니다. 이제 뒤에 다섯 마리를 그려야 되겠죠? 그래서 바퀴벌레 앞면에 두 마리, 뒷면에 다섯 마리를 그렸어요. 다섯 마리 더 그려도 된다 했죠? 자,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동작이 하나 있어요. 그 동작만 하면 게임 끝이에요. 이 마술에서. 자, 이 마술의 키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. 일단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세 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약간 요 정도 남겨놓고, 약간 한 1cm 정도 남겨놓고, 세 손가락을 받칩니다. 됐죠? 그리고 엄지를 그대로 올려놓고, 자, 새끼손가락이 놀죠? 새끼손가락은, 살짝 앞쪽으로 저는 놓는 게 안정적이더라고요, 저는요. 그래서 좀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그냥 걸쳐만 놓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어떤 동작이냐면요. 원래 앞에 두 마리, 뒤에 다섯 마리죠. 요렇게, 요 동작. 자, 이거 해보세요. 앞에 두 마리, 뒤에 다섯 마리. 앞에 두 마리, 뒤에 다섯 마리. 그죠? 자, 여기서, 자, 일단 요 상태에서 엄지로 이렇게 밀어보세요. 그럼 다섯 마리가 보이죠? 그리고 당겨보세요. 그럼 두 마리가 보이죠? 자, 이 동작. 하나, 둘. 자, 요거 연습 일단 합니다. 됐죠? 됐고. 됐으면 자 이제 이렇게 올리면서 미는 겁니다. 이렇게 뒤로 새끼면서 미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그 다음에 당깁니다. 아까 했던 동작 올리면서 얘를 엄지를 미는 겁니다. 밀면서 이 앞면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쪽 면만 보이도록 당기는 겁니다. 그래서 뒷면 앞면에 두 마리, 제가 뒷면에 두 마리를 그려왔어요. 앞면에 두 마리, 뒷면에 두 마리. 알겠죠? 자, 이 새끼손가락이
이 젓가락을 왔다 갔다 안 하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젓가락이 조금 아까도 미끄럽고 이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짝 걸쳐놔요. 저 방법인데요. 이게 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. 이제 끝이에요. 끝났어요, 이제. 거의 80%는 한 거예요. 요것만 잘하면 돼요. 요거를 계속 연습하는데, 자, 제가 이거 교육을 하다 보면, 요렇게 하세요. 자, 앞면 두 마리. 자, 뒷면 두 마리. 앞면 두 마리, 이렇게 해요. 이게 아니에요. 앞면 두 마리, 뒷면 두 마리. 이게 아니라, 뭐, 진짜로 해보세요, 진짜로. 자, 앞면 두 마리, 뒷면 다섯, 이 동작이잖아요, 이 동작. 그죠? 이 동작을 아까처럼 이렇게 해줘요. 돌리고 당기고 돌리고 당기고 이렇게 해주셔야지. 이게 아닙니다. 이게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앞면 두 마리, 앞면 두 마리 한번 만져주고 뒷면 두 마리죠.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괜찮아요. 앞면 두 마리, 뒷면 두 마리. 자, 그런데 이 바퀴벌레는 어디 살죠? 이렇게 물어봅니다. 습한 곳, 더러운 곳. 뭐 그런 곳 산다고 얘기할 거예요, 관객이. 자, 그러면 보통 이제 상대방 겨드랑이 비비입니다. 아니면 상대방 여자라면 조금 그렇죠. 그래서 자기 겨드랑이나 이런 데 비비면서 이렇게 쏙 뺍니다.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요. 그래서 살짝 비비고 빼면 다섯 마리 됩니다. 관객 깜짝 놀랄 거예요. 예, 진짜 아까 두 마리였잖아요. 자, 그래서 또 보여줍니다. 아까 앞에 다섯 마리, 뒤에도 다섯 마리. 자, 양면으로 다시 다섯 마리로 변했습니다. 이렇게 보여줍니다. 자, 그리고 뭐 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너무 식상하잖아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을 이렇게 올리는데, 자, 이렇게 하면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마리로 바뀌어야 되는데 돌려야 되잖아요. 돌리는데 보이잖아요, 돌리는 게. 그래서 길게 이렇게 길게 잡아요. 길게 잡으면 이 젓가락이 다 덮잖아요. 그래서 돌리는 게 안 보여요. 안 보이죠? 보세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도마 되는 거죠.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잡고 이렇게 돌리면 보인다고 보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잡고 한번 살짝 튕겨줍니다. 어떻습니까? 그냥 이렇게 돌리면 좀 이상하죠? 손이 좀 이상하죠? 그래서 한번 자 다섯 마리 뒤에도 다섯 마리 자 한번 제가 손을 쫙 이렇게 튕겨주면서 튕겨주면서 이 안에서 동작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자, 돌렸습니다. 자, 알겠죠? 돌렸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돌렸습니다. 자, 아,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여주는,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돌려 설명하는 거예요. 그런 말 하지 말고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자, 툭 치면 동작, 바퀴벌레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합니다. 믿겠습니까? 합니다. 절대 안 믿겠죠. 믿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럼 세 마리가 없어졌으니까, 지금 이제, 요쪽에도. 자, 세 마리가 없어졌죠? 하나, 둘, 셋. 하면, 다시 다섯 마리로 만들면 되는 거죠. 그래서, 이렇게 잡고, 두 마리, 슉! 하면, 다섯 마리. 네, 요렇게 해도 되고, 전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. 마지막에. 자, 다섯 마리를 제가 잡고, 먹는 척 합니다. 입이 볼록하게 되어 있어요, 지금. 지금 화면에 입이 안 나오는데. 세 마리가 있다 하겠죠.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, 둘 할 때 뱉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뱉는 척, 폐 하면서 얘를 탁 돌려주는 거예요. 하나, 네, 그냥 돌려주면 표가 나잖아요. 아무리 빨리 해도 표가 나죠, 그죠?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이게 약간 폐하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돌리는 거예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한가요?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연출하시면 되세요. 젓가락 두 개로 아 잠시만요. 네,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. 자, 이렇게 폐 타서 다섯 마리 됐죠.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젓가락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야 돼요. 왜냐면 이거 확인이 안 되잖아요. 확인시키면 다 들키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감사합니다 바로 넣어요. 집어넣어야 됩니다. 그러면 관객은 뭔데 저 보자,
젓가락 줘봐, 줘봐. 분명히 그러겠죠. 그죠?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, 여러분들은? 아, 안 된다. 못 준다. 아, 줘봐! 못 준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, 그걸 대비해서, 이제, 여러분들, 이걸 그리가세요. 양면으로 다섯 마리 바퀴벌레를 미리 준비하세요. 양면 두 개 다 바퀴벌레. 그래서, 자, 한 개 더 이렇게 미리 넣는 거예요. 진짜 바퀴, 진짜 아까 양면 두 개. 그 다음에 우리가 트릭 젓가락을. 자, 감사합니다. 하고 집어넣어요. 집어넣고, 그러면 보자. 이러잖아요. 안 된다. 못 보여준다. 아, 좀 보자. 해서 보자 하면, 자, 맞지 못해서, 이제 그 양면, 그레진 바퀴벌레 주면, 어? 두 개 다 다섯 마리. 그레진 바퀴벌레 젓가락이니까 의심을 안 하겠죠. 네,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되세요. 아주 단순합니다. 네. 젓가락 마술 해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